현재 검은 수염은 사황 중 한 명으로 성장하였으며 자신의 세력을 늘리며 해적왕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과거 흰수염 해적단에서부터 성장을 시작하며 어둠어둠 열매를 얻기 위해 동료 사치를 쳐죽이고 자신의 해적단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티치는 40대로 접어들었으며 전성기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둠어둠 열매를 얻은 뒤 자신의 몸이 이형인 걸 알고 있던 티치는 흰수염의 열매까지 얻으며 칠무회에서 바로 사왕의 자리로 오르게 되었는데요. 루피나 로우와 같이 D의 일족이지만 흰수염이 언급했듯이 로저가 찾는 D의 일족은 아니며 세 번째 열매까지 먹어 세계의 능력을 최초로 사용할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최종 보스로 언급되었던 검은 수염이니만큼 현재의 강함보다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무와 함께 원피스 최종장 보스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흰수염 해적단에서 어둠어둠 열매를 얻은 사치를 쳐죽이며 이 열매를 얻자마자 티치는 흰수염 해적단을 나온 뒤 바로 자신의 동료들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 원조 멤버들인 바제스와 도쿠큐, 라피트, 바노고까지 모으며 이들은 하늘섬을 가기 전 밀짚모자 루피와 잠깐의 만남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人の夢は 終わらねえ! 여기서 운명은 에이스의 죽음 쪽으로 기울며 티치는 자신의 대대장이었던 에이스와 싸우게 되었는데요. 과거 샹크스 눈에 상처를 입힐 정도의 기본 베이스 실력이 높았던 검은 수염은 악마의 열매 능력까지 합하여 에이스를 이기고 해군에게 에이스를 넘기며 칠무회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단기간 칠무회로 올라선 검은 수염은 바로 임펠다운으로 향하며 레벨 6에 있는 가장 강하였던 과거 해적들을 데스매치를 시키며 자신의 동료로 받아주었습니다. 과거 해적왕의 동료도 있었으나 티치의 동료로 들어가지는 않았으며 티치는 레벨 6의 괴물들과 임펠다운의 간수장 비의 시류까지 데려오며 사황이 될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해적단의 급성장을 보여준 티치는 또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에이스를 구하러 온 흰수염과 해군의 싸움 정상전쟁으로 발걸음을 돌리는데요. 해군과 흰수염의 싸움이 클라이막스로 다가가자 기회를 포착하여 흰수염이 죽기 직전 나타나였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처갚으며 흰수염을 다구를 쳐버리고 흰수염은 원피스는 존재한다며 죽어버렸는데요. 흰수염 시체의 암막을 쳐버리자 검은수염 해적단들은 작전 실패면 다같이 끝인 거냐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악마의 열매 능력을 흡수한 도박에 성공한 티치는 최초로 악마의 열매 능력을 두 개를 사용하며 이제 자신의 시대라고 소리쳤는데요. 오레노 지다이다! 샹크스가 나타나며 정상전쟁이 종료되고 모든 이익은 티치만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검은 수염 티치는 흰 수염을 죽인 뒤 전세계적으로 공개된 이 장면으로 명성을 얻으며 사황이 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열매를 얻게 된 티치는 자신의 야망이 하나 있었는데요. 과거 록스 디지백과 로저 그리고 거프가 싸웠던 하치노스 섬을 해적의 낙원이자 하나의 나라로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힘을 얻은 티치는 과거 록스 해적단의 간부인 왕직에게서 하치노스 섬을 빼앗기 위해 찾아갔으며 여기서 로키포트 사건에서 코비의 도움으로 섬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왕급의 인물은 아니지만 왕직을 이기며 승리를 한 티치는 현상금이 22억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치노스 섬을 차지한 검은 수염은 이곳을 해적의 섬이자 해적의 낙원으로 만들며 자신의 정착지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자신의 해적섬으로 찾아온 칠무의 개코모리아에게 동료로 제안을 하나 거절하자 간부들이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능력자 사냥에 대한 정보가 나오며 시류는 압살롬이 먹었던 투명투명 열매를 얻었으며 대보는 구미호의 능력으로 압살롬인청 연기하며 모리아를 농락하기도 하였습니다. 흰수염을 퇴로 어둠어둠 열매를 이용해 능력을 훔치며 성장한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들은 더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다시 악마의 열매를 노리는 티치는 한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질무의 헨콕의 메료메료 열매를 노리고 여인섬으로 간 티치가 메료메료 열매를 어떻게 써먹을 생각인 건지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열매의 능력으로 자신과 코비를 빼고 해군을 포함한 검은수염 해적단 모두가 돌로 변해버렸습니다. 헨콕의 목을 잡은 채 동료들을 돌려놓으라 하나 헨콕은 손을 놓으면 풀어준다 하며 검은수염은 동료를 버리고 헨콕을 죽일지 고민에 빠지는데요. 옆에 있던 코비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이 한 사내가 등장을 합니다. 로저의 오른팔인 명왕 레일리가 등장하며 엄청난 패기를 뿜어냈는데요. 레일리는 검은 수염에게 난 너가 싫다 말하며 자신이 중재를 하겠다고 헨콕에게 말합니다. 헨콕에게 석화를 풀라 말하며 자신이 책임을 지겠으니 검은 수염에게 섬에서 꺼지라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열매 하나 때문에 동료를 잃고 레일리까지 상대하기 버거웠던 티치는 섬을 빠져나가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티치가 떠나자 레일리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내는데요. 해군대장 키자루도 상대하기 꺼려하였던 레일리였지만 자신도 이제 늙었다며 만약 검은 수염과 1대1로 싸우게 된다면 자신도 패배하였을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티치는 여기서 등장하였던 칠무의 세라핌의 공격을 패기로 간단하게 막아서는 모습도 보여주었으며 열매 능력뿐 아니라 패기도 뛰어난 걸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여인섬을 빠져나온 티치는 또 한 번 싸움을 벌일 준비를 하였는데요. 두 명의 사황을 물리친 루피와 키드, 로우 중 한 명을 없애려 한 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명 중 티치가 있는 곳으로 향한 인물은 로우였으며 로우와 만난 티치의 목적은 빅맘과 카이도우가 가지고 있던 포네그리프의 사본이었는데요. 포네그리프 사본을 얻으려 로우와 티치의 싸움이 시작되며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인 바제스는 힘이 멸매로 섬을 들어 던져버리고 보노고는 워프워프 능력으로 순간이동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도크큐의 병병열매 능력으로 로우는 여자로 변하지만 사황전에서 배운 게 많다고 말하며 로우는 악마의 열매 기술을 깨트려버리는데요. 흔들흔들 열매로 티치는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나 로우는 새로운 케이룸 기술로 티치에게 큰 충격을 입힙니다. 빅맘에게도 보여주었던 이 기술을 막고 티치가 바다로 떨어지려 하나 바노고가 구해주며 암수를 사용하는데요. 두 선장과 간부들의 싸움이 지속되나 아무래도 간부들의 차이와 로우와 티치의 능력 차이로 최후의 싸움 끝에 로우는 패배하고 부선장으로 볼 수 있는 배포도 옆에 쓰러져 있습니다. 해적 잠수정마저 파괴되자 해적단으로 볼 수 없는 로우 해적단을 이기며 티치는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쓰러져 있던 배포는 처파가 준 럼블볼을 이용하여 스로나에 성공하며 한 방 먹인 뒤 로우를 데리고 겨우 탈출을 합니다. 빅맘과 카이도우의 포네그리프까지 얻은 검은 수염 해적단의 본거지에는 해군 전설 거프가 등장하였는데요. 자신의 예제자 해군 영웅 코비를 구하기 위해 하치노스 섬으로 쳐들어오며 등장과 함께 갤럭시 임팩트를 날려버렸습니다. 나이를 먹었다며 너스레를 떨며 간부들까지 쉽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해군 대장이었던 아오키즈가 거프를 막아서는데요. 아오키즈에게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거프였지만 결국 코비를 구하려다 거프가 시류의 공격에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을 뺀 나머지 해군들을 내보내며 너희들은 해군의 미래라 말하고 거프는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누운 채 웃으며 얼어붙은 거프는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검은 수염은 사황의 한 그룹인 30억 베리 로우를 잡아내고 간부끼리 해군 전설 거프까지 잡아낸 검은 수염 해적단의 성장세는 더 높아질 거로 보입니다. 어둠어둠 열매를 이용하여 능력을 계속 얻게 될 텐데요. 검은 수염 티치가 세 번째 열매까지 먹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지금 최종장에서 티치가 어느 정도로 성장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전쟁을 암시하였던 오다 작가의 전쟁 그룹이 어떻게 정해질지도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